맛있어? 응. 아, 맛있겠다. 있습니다. 짠, 프링이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새우 맛있어. 안녕 프링이들, 저 식당 왔어요. 오늘은 청담에 정식당을 왔는데 제가 언제 예약했냐면 오늘이 11월 15일인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어요. 여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오늘 배치 중성화했잖아 프링이들. 근데 원래 이렇게 빨리 할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병원에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해도 되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중성화를 했어. 그래서 이거 먹고 배치를 데리려고 할 거예요. 갓 쏜 곳이 아이올리와 가리비회, 위쪽에는 작게 작게. 맛있는데? 제가 소식좌여가지고 그냥 가끔 오는 건 좋은데 자주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인다이닝이 너무 맛있네.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음식이 다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프링이들 어떡해? 와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약간 가방에 넣어서 집에 들고 가고 싶어. 맛있어? 응. 이거는 진짜 맛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캐비어? 응. 시폰이 너무 귀여워. 쪼매네. 여기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다 맛있지? 다 맛있지. 응. 그러니까 맛없는 게 없어요 그냥. 버릴 게 없다. 응. 다음에는 아빠가 맛있지. 아빠도 먹어야 된다. 응. 이걸 보고 있는 아빠 먹고 싶지. 김부각 안에는 김소스에 버무린 밥과 장. 프링이들. 와. 이 김밥 먹으러 오는 거지 여기. 맛있지. 이 김밥 와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아니 뭔가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사실. 한 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김밥은. 맛있어. 와, 김치가 아, 맛있겠다. 있습니다. 프링이들, 우리 엄마 너무 귀엽지 않아? 사진 찍고 있어, 나오는 것마다. 많이 먹어? 프링이들, 내가 제일 기다리는 거. 어때, 엄마? 엄마는 뭐가 더 맛있어? 나 아까 거. 진짜? 이거 너무 느끼한 거 엄마는? 아니, 아니.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럼 당연히. 그건 뭐고? 참치. 응. 난 당연히 이거. 얜 뭐지? 밥인가 봐. 죽인가? 그런 것 같아. 왜 붕어빵 맛이 나지? 맞지? 붕어빵? 아니야? 아니 부셨는데 이게 진짜 붕어빵 맛이 나지 않아? 붕어빵 맛은 아니야. 아니 진짜 느껴봐. 그 붕어빵 겉에 빵 알지? 아닌데? 나만 다른 건가? 아니 베티 이제 중성화 끝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언니 먹고 가봐요. 지금 수액 다 먹고 여기 팔에 붕대 감고 있더라고. 파란 색깔 붕대. 근데 걔가 나랑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적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좀 놀랬을 것 같아 베티가. 엄마가 내가 어제 베티 케어하는 거 보고 나 애기 나랑도 잘 키울 것 같아. 난 왠지 엄마랑 똑같이 할 것 같아. 아니, 나는 내가 널 키울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니까, 배치고는. 아, 그래? 응.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 생각한다니까? 나도 엄마처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고풍 지역의 청유자로 만든 유자소름이고요. 이런 새그러운 맛. 응? 완전 새그러운 맛. 맞지? 어, 완전 새그럽지? 응. 옆에 흑임자 스펀지 케이크로 제주도 현무암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그리고 여기 음식이 따로 있더라 엄마 거. 어 그래? 아 나 이거 보고 뿜었잖아. 진짜 어떡할 거야. 아니 프링이들 미안. 아까 언니 이거 편집하는 언니 이거 아까 내가 카메라 켜져 있는지 모르고 너무 웃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다 보였을 것 같아. 아 진짜. 나 뿜었지? 저거 너무 잔인해. 아 프링이들 이렇게 오늘 정식당 먹어봤는데 어땠나요, 프링이들? 일단 내가 제일 만족하는 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김밥. 내 스타일.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돌아오는 거. 엄마
자꾸 생각나서 오늘 계속 웃을 것 같은 거 알지? 집에 가서도. 안녕 프링이들. 저 조식 먹으러 왔어요. 지금 시간은 6시 16분. 겁나 빨리 도착했지. 6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나 너무 배고파. 왜냐면 아까 저녁을 9시쯤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프링이들, 나 진짜 잠을 안 자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 보인다. 사실 지금 진짜 피곤해. 얼른 밥 먹고 집 가서 자야지. 그래도 너무 기대된다. 맛있을 것 같아. 프링이들, 여기 해 뜨는 거 보고 싶은데 해가 언제 뜰지 모르겠어. 햇살 바다에 딱 이쁜데. 프링이들, 시저 샐러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예요. 오믈렛 먹어야지, 오믈렛. 짠, 프링이들. 첫 번째는 이렇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프링이들, 여기 조명이 대박 귀신 같아. 일단 빨리 먹어볼게. 나는 오렌지 주스를 택했어. 내가 맥모닝을 취한 뒤로 안 먹었었는데 이걸 또 막상 보니까 먹어야 되겠더라고. 배고파가지고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야 이거? 오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새벽 4시에 맥모닝 먹고 빨리 먹다가 취해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조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방금. 이런 맛이구나 조식이. 아침형 인간에다가 해가 떠 있고 커피를 먹으면서 조식 먹으면 환상 아니야 환상? 너무 좋은데?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볼까 프린이들? 진짜? 작심 3일도 안 가겠다. 이틀. 난 여기서 난 과일을 안 좋아해.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안 먹을 것 같아. 짠.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 볶음밥이랑 마파두부에 불고기에 미역국, 메추리알. 이거는 꼬들빼기인가? 근데 미역국이랑 호박죽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미역국을 선택했어. 이게 너무 종류가 있는데 별로야.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내 미역국이 맛있는지 여기 미역국이 맛있는지. 맛있는데? 근데 그냥 볶음밥만 먹기 뭔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마파두부를 얹었어요. 완전 밝아지고 있어. 프링이들, 나 바본가 봐. 내가 어디 온지 예방 안 했어. 그랜드 하얏트 조식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목표. 왜 적지? 짠, 프링이들.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볶음면에, 감자에, 빵에, 만두, 샐러드, 단호박 수프. 만두 지하로서. 빠질 수 없는 만두. 만두 맛집이야. 완전 맛있는데? 근데 빵이 하나도 안 구워진 것 같아. 하나도 먹어봐야지. 그리고 지금 약간 슬슬 졸리기 시작했어요. 졸릴 때 됐어 이제. 프링이들 대박. 유튜브가 아니야 이거 완전? 빵 먹고 있는데 해 뜨고 있어요. 너무 이뻐. 실제가 더 이쁜데. 카메라로 안 잡히네 이게. 프링이들 마지막 딸기 노플레. 근데 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배부르진 않아 솔직히. 이거 원래 핥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끓여 먹어야 되는데. 야, 너무 피곤해 보인다 진짜. 해가 뜰까봐 준비했지. 일단 여튼 첫 번째 조식은 끝이 났고 몇 가지가 차가운데 아쉬웠어. 불고기나 면 같은 거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식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 안녕 프링이들. 두 번째는 반얀트리 왔어요. 여기 벌써 연말 느낌. 짜잔.
오늘도 아무도 없네요. 아니 내가 그때 한숨도 안 자고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2시간 자고 왔어. 피부과 갔다 와서 여기 압출해가지고. 여튼 오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스크만 보여줘야겠어. 요즘 얼택이거든요. 승희들 팬케이크 너무 귀여워. 그렇지? 여기는 근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없어 종류가. 여기는 양보다 질인가봐. 이건 뭐지? 버섯. 싫어. 어,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먹어볼까? 얘는 뭐지? 가지 샐러드는 더 못 먹지. 여긴 약간 건강식인가봐. 흐링이들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 진짜 종류가 없어. 일단 새우. 새우 맛있어. 이거는 감자 샐러드? 나오네. 내가 만든 감자빵 느낌. 빠질 수 없는 아. 그리고 휴게소 알감자. 베이컨동 여기가 덜 짜서 좋은 것 같아. 짠! 데자뷰 같다, 데자뷰. 또 나온 오믈렛. 그리고 오렌지 주스. 맛있네요. 여기가 하얗게 보다 간이 약해. 근데 오렌지가 찐 오렌지 주스. 안에 오렌지가 다 느껴져요. 흔히들, 여기는 신기한 게 이렇게 미역국이랑 몇 가지 반찬을 갖다 주시네요. 뭔가 반찬으로 젓갈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조금 아쉽다. 나같은 애기 입맛이 여기 오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워.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나같이 애기 입맛인 프랭이들은 참고하도록. 난 아침에 그냥 엄청 가볍게 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프랭이들 여기 쌀국수가 있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거 봐. 나 약간 먹방 유튜버 같지 않아? 내가 쌀국수 좋아할 때는 대학교 때 술 많이 먹을 때 해장으로 무조건 쌀국수 먹었거든요. 쌀국수 아니면 라면을 먹었어, 항상. 쌀국수랑 빨간 라면이랑 사리곰탕 이렇게 세 가지 먹었어요. 빵 먹고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있는 거를 빨리 안 치워주시니까 테이블이 작은데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저 집에 왔는데 배치 보여주려고. 배치 옷 입었지? 겨울옷. 어구 귀여워. 배치 간식 먹을까? 프링이들 짠. 저희 집에도 트리가 있어요. 여튼 우리 프링이들도 연말이라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행복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프링이들.